Nice game. Gigabyte 독자적 오디오 규격 품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Gigabyte.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D조 1차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행 맡은 당구 김우중이고요. 오늘도 빗돌 하강석 해설 그리고 강키 강승현 해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공개 방송 이제 3일째가 되나요? 네. 그렇죠. 또 여성 관객분도 오셨어요. 아, 드디어 딱 가운데. 예. 네. 존재감을 그냥 업혀주시네요. 잘 보이는 곳에. 네. 앞으로도 한 그래도 우리나라 성비 한 반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념반 후라이드반 뭐 이런 느낌으로. 아. 네. 앞으로도 이 공개 방송에 여성 네네.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그거죠. 그러면은 그 반 중에 태반의 남성분들이 여기 모셨다면은 나머지 여성분들도 어디는 모여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거기는 과연 어딜 거냐? 여기는 아닌 거 확실합니다. 네. 이곳은 아니라는 거. 여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을 통해서 송출되며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샵에서 추후에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본격적인 이제 16강 D조 1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광고 말씀을 드릴 게 네. 많죠. 네. 저희 이번 시즌 후원해주고 계신 기가바이트에서 세계 최고의 멤버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에서 또 그에 걸맞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최고 게이밍 시스템을 갖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거든요. 예, 방금 전 보고 카메라 잠깐 잡혔지만 네. 아, 바로 이거예요. 네. 저 제품들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 많이 활용하는 또 SNS, 네. 블로그 이런 거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게시판 들어오셔서 저 최고급 게이밍 시스템을 행운을 가져가시는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방청에 오시는 네.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가바이트에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또 드라이버요?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드라이버까지. 그리고 아, 드라이버 네. 돌리는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아, 돌리는 드라이버? 아, 그럼요. 오. 십자일자. 오. 아무나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네. 기가바이트 게이밍 기어 디비전에서 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 방송 중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춤춰요? 춤춰요? 같이 추십니까? 같이 추실래요? 같이 추십니까? 네, 오늘? 추실래요? LAB 최초로? 헬로비너스에게 배운 걸로 아 춤추실까지 또 제가 안 보는 걸로 네. 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많이 찾아주시고 또 푸짐한 상품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클랜 배틀 8월 장원전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장원전에서 1, 2위를 하시는 분께는 2차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WCG 국가대표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랜 배틀의 재미와 그리고 WCG 국가대표 기회를 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최상위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클랜 배틀 즐겁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컬처랜드에서는 1만원 문화상품권을 또 아프리카에서는 퀵뷰를 다량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는 여러분 또 푸짐한 상품도 얻어갖고 재밌는 게임도 즐기는 8월 클랜 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D조 2일차 오늘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오늘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조 2일차입니다. 네. D조 2일차 바로 T포스와 아미고가 맞붙게 되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바로 진출전에서 머스 스터디 하드팀과 12강 진출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루메타가 인상적이었던 팀이죠. 그렇습니다. 3판 2선 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먼저 탑 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즈의 김대한 선수 그리고 민셔비 김민서 선수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다 양 선수 모두 모스 챔피언은
좀 지금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탑솔 챔피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적응을 빨리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블로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스게임 TV 프로게이머 아카데미에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 선수의 모스트가 마이고 저마이가 뭐 탑마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던 선수죠. 그렇죠. 챔프들이 특이한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하고요. 양팀 정글러들입니다. 시리어스라다 김양민 선수 그리고 누드 신명서 선수입니다. 뭐 명확하죠. 결국엔 리신. 리신이 요새 정말 1티어 중에서도 모스트 1인 그 챔프인 만큼 네. 벤보다는 누구든 먼저 가져오는 쪽에 픽을 할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리신을 가져갔을 때 가장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솔로 미드 김영진 선수 그리고 시약 앞에 최동진 선수입니다. 뭐 김영진 선수는 딱 봐도 모스트가 다 미드 챔피언들이고요. 이제 최동진 선수는 원딜들이 주로 돼 있는데 원래 그 솔로 랭크 많이 한 흔히 말하는 솔랭 전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포지션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최동진 선수가 얼마나 그 미드에 적응을 잘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김영진 선수는 모스트에 특패가 있는 만큼 특패밴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즈리얼과 또 애니비아가 섞여있게 특이하네요. 자, 양팀 원딜러입니다. 타레아 눈사자 이재현 선수 그리고 다마 윤태양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사실은 아마추어이고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미리 설명드릴 건 없을 거고 그렇죠. 경기 들어가야지 꺼낼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원딜의 선택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없고 대신에 최근 대세가 되는 베이 개인의 힘이 좀 더 쏠려 있는 것은 윤태양 선수고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바로 스케이트를 선호한다는 특징 정도가 있겠네요. 네, 저희를 보좌하는 서포터들입니다. 글로벌 워밍 강우진 선수 그리고 6월 유설 이종훈 선수입니다. 네, 강우진 선수와 이종훈 선수 양 선수들 보니까 이것도 미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종훈 선수는 기존에 있던 마치 그 솔로 랭크 플레이어를 서포트 갖다 넣은 모습이고 강우진 선수는 원래 서포트 플레이한 유저예요. 그만큼 바텀 라인에서 글로벌 워밍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럭스와 샤쿠가 또 모스트에 있는 것이 재밌는 점이기도 합니다. 네.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티포스 팀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 그 모스트가 자신의 라인과 좀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고 아미고 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스트와 사실 오늘 포지션 자체가 크게 달라요 많이.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오늘 기량에 조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디조 진출전에서 이제 머스터디 하드팀과 12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아, 저분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보이죠 얼굴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통받는 끝나고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데 네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하재호부터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자반의 화제. 네. 강승현 해설이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기도 하지만 가장 네. 방송 재미를 위해서 또 그런 연기까지 하신다고. 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네. 않죠. 사람이 화난 연기를 하는 게 존경합니다 정말. 아 그럼요. 저는 네, 정말 한 번도 방송에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연기였을 뿐입니다. 네, 네. 같은 네.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럼요. 아 그럼요. 뭐 사이더스 이런 데 연락 같이 가야죠. 영화 네. 촬영하자고? 아, 네. 그럼요. 와줘야 되는데. 같이 가야죠. 계속하세요, 두 분이서.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본격적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나 눈에 띄는 네. 선수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치열한 네.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NLB잼이 좀 위험해요. 최근에 북미잼이랑 중국잼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 북미잼이 장난이 아니에요. NLB다운. 뭔가 어찌됐든 아마추어 팀인 만큼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재기발랄한 경기력들이 오늘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뭐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은 LOL이 최근 좀 재미가 뭐 떨어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스토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스타고 아마추어 단계에서 시작하는 선수들이야말로 사실은 뒤에 더 많은 재미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거품 게임단 같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팀을 찾아보는 그 재미 여러분께서 NLB를 지켜보시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픽벤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파란색이 아미고 팀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티포스 팀이 보라 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블린이 최근에 아주 선호받는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 티포스 팀은 제드를 밴을 했고요. 카사딘. 카사딘 밴은 좀 의외죠. 이게 사실 카사딘이 지금 요즘 좋다 말 들어도 대회 때 쓰기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카드고 실제로 많이 좀 망하거든요. 대회 때 나오면은. 본래의 포스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밴 해주고요. 네, 이분은 카사딘 그러니까는 좀 고개를 가요뚱하게 하는 그 네. 픽들로 아미고 팀은 밴을 해주고 있네요.
기퍼스의 선택. 그리고 제드가 죽었는데 제드가 밴드는데 카사님 밴한 것도 좀 의외죠. 주로 미드 쪽을 좀 많이 밴을 하는 양팀. 좋습니다. 기퍼스도 다시 나이즈까지 밴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리신을 살리는지 스펜을 네. 살리는지 그걸 봐야겠죠. 스펜가 제일 궁금하죠. 모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라팀 티포스의 김영진 선수만 모스트에 특패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블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열어주는 걸 밴하네요. 특패를 밴을 합니다. 이러면 리신이 일단 살아있고요. 근데 사실 특패 밴이 CJ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팬들이 약점이다라고 지적당하는 거거든요. 오 제이스 밴? 제이스가 나쁜 챔피언 절대 아니에요. 너프되고 나서도 분명히 좋은 챔피언 맞는데 유틸리티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흔히 말하는 슈퍼플레이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물론 좋은 챔피언은 맞죠 지금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이스를 밴해주고 아리를 가지고 1픽아리? 최근 대세는 맞는데 그러니까 아미고 리신 칼픽? 야 바로 골라주죠. 그러니까 아미고 팀은 보면은 포지션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솔랭 전사들이에요. 솔랭 전사들 제일 좋아하는 미드 라인은 바로 또 아리거든요. 그거 맞죠? 네 솔랭 전사들 제일 점수 올린 10단 챔피언 미드 고르라고 하면 아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만큼 아리가 좋은 챔피언이 손에 익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뭐 아리를 1픽하기에는 상대의 뭐 픽을 보고 사실 픽을 하고 네. 해도 될 만큼 리신이라는 픽을 일단은 서로 모스트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은 좀 의아합니다. 대신 뭐 아리가 그건 있죠. 아리를 상대가 뽑았을 때 뭐 완벽한 하드 카운터가 될 만한 픽들은 대부분 거의 도박수에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웨인 같은 챔피언들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리는 보통 무난한 픽이 되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아리를 먼저 뽑으면서까지 숨겨야 될 게 뭐가 있을 거냐. 스웨인이 왜 도박수가 되냐면 스웨인 라인 푸시가 정말 안 되거든요. 때문에 스웨인이 유리하다 쳐도 아리가 라인을 밀고 도망가버리면 스웨인이 바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 자크와 리신 자크가 아리 잡는 데 꽤 괜찮죠. 자 이렇게 되면 티포스의 쓰레쉬 네. 무난한 건 케이틀린. 아미고 픽을 보니까 굉장히 그 솔랭에서 강한 그러니까 무난무난하게 처음부터 강점을 굴려갈 수 있는 챔피언들을 골라가는 것 같아요. 자 쓰레쉬와 하나를 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는 자크와 리신. 자 정글 리신의 탑 자크 정도로 네. 파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도가 됐다면은 케이틀린 뽑아서 역시나 라인 푸시 위주로 운영을 해서 자크가 뭔가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즈리얼을 선택을 하네요. 아직 뭐 픽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즈리얼과 쓰레쉬로 바텀라인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쉔이 나와도 괜찮죠. 쉔 탑으로 가서 자크와 마파밍을 하면서 아리의 훈련지출을 달고 같이 궁을 타고 넘어가는 식의 플레이가 되거든요. 아리 플러스 쉔은 자 이즈리얼과 쓰레쉬 거의 뭐 상대 픽을 이거는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한 픽 스피드고 지금 앨리스베이 칼픽했어요. 네. 자 이런 포지션이 앨리스가 서폿? 그 LPL에서 쯔타이 선수였나요? 미드 앨리스를 LPL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고랭커들 관전을 하다가 프로게이머 될 거 봤던 네. 것 같은데 그 미드 앨리스를 써서 W 선마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선수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 뭐 있죠. 그런 플레이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얼마 전 KT 블레츠의 그 류 선수가 한번 했었거든요. 미드 앨리스를 네. 폭발적인 딜을 보여주면서 앨리스는 어디로 가도 사기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일단 쉔 픽이 지금 제일 불안하죠. 쉔은 지금 괜찮습니다. 네. 신자르반 펜자르만 좋죠. 이니씨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조합들을 갖춰졌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픽들로 어쨌든 아미고 팀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고는 진짜 밸런스형이에요. 쓰레쉬가 굳이 이지를 지킬 필요도 없고 쓰레쉬가 아리를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르반과 신이 같이 들어가고요. 아리는 네. 자가 생존, 이지도 마찬가지로 자가 생존 이런 식으로 약간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찌됐든 베인을 지켜줄 수 있는 소나 쪽 선택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좋죠. 한번 쳐내는 판단. 이렇게 되면 앨리스 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리산드라. 리산드라. 리산드라가 그 아리 같은 챔피언 잡긴 좋거든요. 신드라 픽한다면 이게 또 스노블링 잘 굴려겠고요. 자 럭스. 이 선수 예 서포트 또 이종훈 선수. 자 럭스를 만약 골라준다면 럭스 혹은 앨리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네네. 서포트이나 미드 이렇게 나눠가게 되는 건데. 모스트 3가 럭스 서포트였죠? 어 신드라
이름은 엘리트 서폿인가요? 이러면 미드가 완전히 극과 극의 싸움이거든요. 신드라와 신드라 선택을 했습니다. 아리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안 보이던 엘리스 서폿, 뭐 신드라 서폿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 그렇게 낮다고 봐야 되고. 네. 엘리스가 결국에는 그 서폿 대열에서 나갔던 시기가, 그러니까 많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시기가 라인 스왑, 빠른 타워 철거가 대세가 됐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만라인전이 많아지고 본 라이너들끼리 간의 교전에서의 중요성 이런 게 또 많이 대두되는 시기인 만큼 뭐 지금 구도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가능하죠. 네, 어쨌든 붙었을 때 뭐 순간 폭딜 자체는 앨리스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미드겠죠. 신드라가 분명 초반까지 유리한데 이게 한 번 신드라가 무너지면 진짜 신드라는 공든 탑을 쌓는 그 도미노 쌓는 느낌의 챔피언이라서 그렇죠.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챔피언이. 네. 대신 뭐 성장했을 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또 바로 있었던 챔피언스 경기에서도 또 페이커 선수가 한번 선보인 적이 있고요. 네. 자, 이제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첸으로 추정되는 민셔버 선수 첸입니다. 모스의 일단 두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체력 회복 체젠이네요. 네, 체젠 왕눈에 넣어주고 물리 피해. 파밍 파밍이죠, 이거는. 특성은 921입니다. 저 물리피는 CS를 먹기 위해 넣은 듯한 모습이고요. 네. 자, 우리를 상대하는 블로우 최 선수의 자크입니다.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 예. 주문력 15 자크네요. 주문력 15의 마관. 자크가 불안정한 물질이 퍼뎀이 나서 마관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주문력보다는.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룬이겠네요. 자, 그리고 921. 도살자를 두 개. 공속을 하나 찍네요. 공속 하나에 도살자를 찍어줬어요. 불감을 원래 주거든요. 그렇죠. 불감을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도살자를 준 거 보니까 사야님이 생각나네요. NLB의 격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가페 선수의 알이죠. 이속 알이. 네, 이속 주문력. 우리 쌍관이죠. 마관 방관 평타도 어느 정도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 오, 마방이 없죠? 아예 없어요. 21 연구. 신드라 AD 두 개. 네요. AD 두 개 줬어요. 그리고 마스터리에. 그러니까 이건 뭐 평타 견제까지 섞어서 하겠다는 건데 도란검 넣을 생각인가요? 네, 드로우는 마뎀에는 답이 없고 뭐 김동준 해설도 한번 언급하고 화제가 됐었던 도란검 알이. 예. 실제로 그 연관 선수한테 썼었죠. 얼마 그저 한참 전에. 자, 신드라입니다. 주문력과 마관 가장 노멀한 미드라이너의 세팅이고요. 진짜 그 신드라와 아리는 해리포터에 뭐 비슷해요. 둘 다 뿅뿅 쏘는데 기본적으로 유리한 위치는 신드라가 고지하고 있는데 한 번 무너지면 진짜 끝까지 무너진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게 간당간당하거든요. 미드 싸움부터 굉장히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쉬입니다. 탈진 들었어요. 오? 생명력 흡수가 4% 원딜론이죠? 근데 네. 이거 뭐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룬들이 세팅이 쓰레쉬처럼 안 돼 있어서 네. 20, 36 뭐 범용 룬을 쓸 가능성도 네. 낮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있죠. 자, 일단은 앨리스 서폿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보죠. 그나마 윤슨 선수 중에서는 그 민구 선수만 쓰는 걸로 유명한 마관의 네. 고정 체력 왕눈의 네. 고정 체력이고요. 혹시 서포트는 고정 체력 많이 좋아하네요. 13, 16입니다. 네. 본인 자체 딜에도 딜과 뭐 탱키함 두 개 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 모습이죠. 네. 먼저 쓰러지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체력룬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이렇게 양팀의 룬과 특성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3판 2성세로 펼쳐지게 된 디조 2일차 승리하게 되는 팀은 디조 진출전에서 머스트 스터디 하드팀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과연 오늘 누가 첫 번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티포스와 아미고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16강 D조 2일차 경기입니다. 티포스와 아미고의 첫 번째 경기예요. 뭐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그 빅토레서님이 짚어주신 최근에 눈에 띄지 않은 선수들이니만큼 기대가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라운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팀이 바로 아미고 팀이고요. 그리고 위쪽 레드팀이 티포스 팀입니다. 어, 탑은 둘 다 도란 방패. 미드는 모두 도란 링. 네. 이런 그 도란 방패 스타트 때문에 다시 한번 탑의 그 딜러가 아닌 탱커들이 다시 한번 탑에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